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기적의 1분 영어 연구소의 장우성 소장님 예,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혜준입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시 식물 교도소 예. 문학공원 시선 205 이렇게 책을 많이 냈네요. 예, 거기서 문학공원에서. 이제 시집을 특히 이제 뭐205 제가 낸 이후에도 한뭐 거의 많이 내서 지금 210이 넘을 진짜 겁니다. 대단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식물 교도소 중에서 오늘은 원형 교정 네, 89쪽이네요. 그렇죠. 네. 낭송해볼까요? 이 한번 이제 네네. 낭송해 보시죠. 월영교 전설, 시 장웅상, 낭송 이혜준. 남편을 잃은 한 여인은 그날 밤 보름달의 마법에 이끌려 호숫가를 걷고 있었다. 보름달은 차가운 울음을 감추고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남편이 하늘나라로 신고 갈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가 들려 있었다. 달빛이 호수 위로 조용하게 내려앉고 있었다. 그녀의 달 그림자는 물 위에서 남편이 되어 손을 내밀고 있었다. 보름달이 두 사람의 못다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그녀가 호숫가에 쪼그리고 앉았다. 남편의 그림자가 안타까움에 그녀의 어깨를 감싸 쥐었다. 그들 부부를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던 보름달. 그후 사람들은 두 영혼이 만나는 월영교 다리를 놓고 그 가운데다 월영정을 지었다. 지금도 월영교엔 두 영혼의 물그림자가 아른거린다. 달빛 어룽지는 월영교는 그리움 건너가는 영혼의 다리다. 예, 아, 멋지네요. 네, 두 이 분의 사랑이. 시에 대해, 예, 이 시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이제 먼저 간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자기 머리를 뽑아가지고 아이고. 그 미투리 신발을 만들어요. 이제 왜 신발을 만들냐면 이제 저승에 갈때 이제 신발 신고 가라고 이제 그 만들었는데 이게 이제 2003년에 개통이 됐어요. 월영교가. 아, 그래서 그렇군요. 달월자에 비칠 영자에 다리 교자인데요. 이게 예쁜 예, 이름이네요. 그렇죠. 길이가 387m고요. 가장 긴 목적교 나무다리예요. 그리고 여기 나오죠. 이 1998년에 4월에 고성 이씨의 산소를 이제 이장하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아내가 남편에게 쓴 편지와 머리카락으로 만든 신발 미뚜리가 이제 발견이 돼요. 그래서 그 모양으로 다리가 세워졌어요. 저도 이제 월영교를 밤에 가진 않았고 낮에 가봤는데 정말 길고 특히 이제 월영교는 밤에 갈 때가 멋있어요. 근데 이제 이 시는 제가 조금 시를 쓰게 된 계기를 좀 말씀드리면 월영교가 너무나 멋있어가지고 시를 한번 쓰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그냥 뭐 시를 쓰면 좀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어떻게 제가 설정을 했냐면 이제 그 여인이 살아서 그 다리 쪽에 있다라고 이제 다리가 이제 만들어지기 전에 그곳에 있다는 가정을 하고 제가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쓸 때. 그래서 남편을 잃은 여인이 이제 호숫가를 이제 보름달의 마법에 이끌려서 걷고 있었고 보름달도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딱 이제 그걸 바라봤으니까. 그리고 이제 그녀의 손에 이제 머리카락으로 만든 미투리가 있고 달빛은 또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이제 그 여인을 이제 뭐랄까 꿈속에서라든가 나마 찾아가서 그 여인이 말하는 것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 시를 썼다고 그럼 이해하시면 될것 전설을 만드신 거예요? 같아요. 아니 전설을 만든 건 아닌데 그 전설 속에 제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그이 전설은 당연히 그 전설인데 그 전설을 이제 그 여인 여기 보면 남편이 되어 손을 내밀고 있었고 달 그림자가 보름달이 들려주고 있었죠. 그러니까 보름달이 들려주는 그이 월영교 전설을 제가 앉아서 듣고 있는 거죠. 그 월영교라는 곳에. 그렇게 이해하시면 좀이 시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영혼에 만나는 월영교, 그래서 이제 월영정이라는 월영정, 영혼이 붙이는 정자죠. 이것도 있어요. 가다 보면. 월영교를 들어가다 보면. 그래서 지금도 이두 영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물 그림자가 아른거린다. 그래서 달빛이 막 반짝이는 그 월영교가 그리움이 건너가는 영혼의 다리다. 조금 정말 멋있게 아름다운 표현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야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약간의 상상력을 가지고 제가 이제 한번 이 월영교 전설이라는 시를 한번 지어봤습니다. 아주 멋집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좀 시간이 되시면 이 안동에 안동 가면 보통 하회마을이나 또 거길 많이 그 가죠. 하회마을. 도산서원 이런 데만 가잖아요. 조선 서원도 이육사 많이 문학관. 가고.
주변에 네. 가시는데 네. 월영교를 저는 꼭 가시라고 아. 정말 강추하고 싶어요. 밤에 보면 더 아름답겠네요. 예, 그렇죠. 그 월영교는 네. 낮보다는 밤에 가시는 게 더 좋아요. 네, 네. 낮보다는 네. 밤에 가시는 게 정말 그 풍광이 정말 네. 말로 표현이 안 됩니다. 너무나 네. 멋있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데 가셔서 네. 이런 그 뭡니까 전설도 아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 한번 시를 또 월영교에 관해서 시를 써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요번에 김수영 문학관 갔었잖아요. 예, 예, 박사님. 그렇죠. 근데 예. 거기 보니까 진짜 단어들을 본인이 예. 선택해서 예. 본인의 시를 짓도록 예, 그렇죠. 그렇게 맞아요. 문학관에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예,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 월영교라는 예. 것이 저는 이제 그래서 이걸 한번 시로 써보고 싶었어요. 월영교라는. 그래서 이제 제목도 네. 월영교라면 쓰면 좀 단순해서 월영교 전설이라고 네. 레전드라고 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써봤습니다. 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